이제는 문자로 가요. 마음이 준비했어요. 맞아야 된다고. 그리고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필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왔어요. 이상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사 맞는 거는 둘째 치고 첫 번째라고 하니까 왠지 좀 사명감 같은 거. 예,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예, 안심도 되고 일단은 어르신들 케어하기 때문에 저 때문에 뭐 저기 피해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. 지금은 괜찮은데 하고 나서 조금 앉아 있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. 속이 약간 좀 한 듯한 그런 느낌. 그런 느낌이 있어. 없던 적인데. 그게 지금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관찰 좀 해보려고요. 1단계 8? 네, 그 정도. 그 정도 저게. 그래서 그 상한 느낌인데 이게 가라앉으면 괜찮겠죠?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저 시간 변화에 따른 증상 변화 추이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저께 백신 맞고 15분 정도 지나니까 속이 약간 좀 열감이라 그럴까요? 좀 약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그래도 30분 있다가 회사 가서 일을 하고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물을 몇 잔 마셨어요. 일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이제 없어졌어요. 그리고 괜찮았고 계속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별로 이상이 없었고 저녁에 잠잘 때 몸을 뒤척이다가 이제 어떻게 뒤척이는데 주사 맞은 쪽으로 이렇게 바닥에 닿으니까 아픈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주사 맞은 자리가 이렇게 아프구나.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뭐 이상 증상 같은 건 아직은 없어요.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건강 잘 챙기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백신을 안 맞고 싶었어요. 근데 제가 요양보호사다 보니까 저만 생각할 수는 없어서 어르신들이 케어해야 되니까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바뀌었고요. 근데 맞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전보다는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맞기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